안녕하세요. 피터의 일상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한식입니다. 한식. 그래서 제가 오늘 아버님 묘소에 잔디를 심으러 갔다 왔습니다. 양평에 있고요. 그런데 묘소 주변에 이렇게 둥글레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둥글레를 캐왔습니다. 엄청 많죠. 거의 뭐 한자루 캐왔어요. 이걸 또안 캐면 그 멧돼지들이 와서 이거 파먹느냐고 묘를 다 뒤집어 놔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아직 순도 나오지 않은 둥글레를 다 캐왔어요. 아시다시피 둥글레는 말려서 볶아 차로 마시잖아요. 또는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고. 말려가지고 뻥튀기를 해 먹더라고. 뻥튀기. 그래서 이것도 뻥튀기를 해 먹을까 해요. 그런데 이 둥글레 효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대충 아시잖아요. 말려 볶아서 차로 만들어 먹으면 고지혈증, 고혈압에 좋고 면역력을 높인대. 피부에 좋고 세균,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면역력이 있대요. 아, 그렇다면 뭐야? 아, 코로나19도 해결해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거는 뭐, 증거는 없습니다만 인터넷에 두지니까 그렇게 나와요. 세균,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면역력이 있다. 그건 뭐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노화 방지, 뭐 피부 이런 데 좋대요. 그냥 당근 먹어야 되겠죠? 자, 혹시라도 뭐이 둥글레가 필요하시다 그러시면, 저기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조금 보내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식인에 만난 둥글레를 보여드립니다. 짜잔. 한번더 보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피터의 일상의 피터였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